네, 안녕하세요. 자, 전 지금까지 그 다양한 이발 위치 변경, 구부러짐 이런 등등 발에서 취할 수 있는 동작들을 위한 세팅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그 풋너 우리가 걸어가거나 뛸때그 발바닥이 지면에 닿아서 이렇게 떼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제 기본 스탠드하게 걸어가는 동작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발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꿈치가 바닥에 이렇게 닿이고 그다음에 발꿈치를 이렇게 들린 다음에 그쵸? 다리가 이렇게 들리는 과정에 발이 펴지고 그렇게 해서 발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그 발바닥이 다시 닿기 전에 이 친구를 원위치로 이렇게 가져놔야 다시 발꿈치를 대서 이 스텝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클 패턴으로 애니메이션 하는 경우였어요. 대표적인 게 걸어가는 거, 뭐 뛰는 거 이런 것들인데 반복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지금 한 3개 세네 개의 컨트롤을 연결해서 매번 키를 잡기는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이 걸어갈 때 발의 모양 변화를 스텝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한 번에 그 정리해서 컨트롤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게끔 추가를 해주면은 애니메이터들이 좀그 키를 잡을 때그 조정해야 되는 조절자도 줄어들고 반복하는 패턴을 그냥 한 속성의 사이클로 반복 패턴을 주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편리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걸어갈 때 워킹 사이클을 할때 사용하는 풋롤 시스템을 한번 여기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속성 추가를 한번 해주고 풋롤이라고 해주고 실수형으로 레인지는 아직 잡지 말고 풋롤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피복골은 어때요? 해당된 축이 전부 다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죠? 커넥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외부 조절자의 컨트롤에. 그래서 이 컨트롤 그룹을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컨트롤 속성에서 제어하는 거 말고 동일한 피복골이 필요해요. 그 풋롤만 작업을 할수 있는 동일한 피복골이 하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필요한 게 여기 힐업, 그다음 발꿈치에서 들었다 놨다, 발가락 끝에서 발꿈치를 들었다 놨다. 요두 개가 필요하죠. 요 친구랑 토팁 이렇게 세 개가 더 필요하네요. 그쵸? 피봇 그룹이. 근데 지금 피봇이 동일해야 되니까. 자, 힐업을 그냥 요 상태에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주고 안쪽 녀석 복제된 거는 지워주고요. 이 친구를 풋롤용 힐업 왼쪽 피복그룹이라고 해주고 지금 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죠? 요거를 그 속성창에서 보시면 아웃라이너에서의 이그 노드의 컬러를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구분되게 옐로우로 보면 확실히 구분되죠. 여기 그 그룹 노드의 속성창에 디스플레이 그 여기 컨트롤 커브 우리 색 변경했던 데 있죠. 디스플레이 보시면 아웃라인이나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옵션 체크하시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자, 요 친구랑 동일하죠. 그럼 이 친구 이 아래에 있는 아이캔 핸들이 작동을 같이 해줘야 되니까 요거 밑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줄게요. 이 친구 가지고 힐업을 할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자, 복사를 해서 아래에 들은 녀석들 없애주고. 풋롤용 힐팁 그룹이라고 해주고, 이 친구도 요거 밑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제어가 되죠.
다음에 도팁도 복사해주고 복사해주고 분물 도팁 지워졌는데 그룹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친구를 요 밑으로 지금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존의 피벗 그룹 위에 동일한 위치에서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녀석들 여기 3개 해줬고 이제 속성 하나로 요 3개의 피벗 그룹이 연동되게끔 연동돼서 한 번에 작동되게끔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노드 에디터에서 이게 지금 컨트롤이죠. 이제 요거는 기존 것들 작업한 거니까 리무브 해주시고 이 친구 세 개를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세 개 불러와서 지금 여기 풋놀에 연결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맨 먼저 이루어질 동작이 발꿈치를 들었다 놔야 되겠죠, 그죠? 이걸 들었다 놓는 과정이 하나 필요하네요. 그런 걸 할 때 뭐 그렇게 동선이 크지 않으니까 그죠? 살짝만 들었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한 15 마이너스 15 정도. 자 그러면 요게 그러면 풋놀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일 동안 각각을 제어해야 되죠. 우리 풋뱅크 할 때 한번 해봤죠. 풋뱅크 좌우로 움직일 때 속성 하나로 다른 피벗 그룹 두 개를 제어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우리 사용했던 게 set range를 사용을 했었죠. set range 사용해서 풋놀이 왼쪽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풋놀을 세 개 다 쓸 것 같으니까 연결해 주고요. 일단 자, 요거 먼저 한번 해 봅시다. 자, 요렇게 요거가 이렇게 들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제어를 할 때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이 친구 맨 첫 번째가 미니멈 0이고 맥시멈 10. 그렇죠? 요렇게 당길 때 1이 로테이트가 x가 올라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아까 10 내진 15 정도. 그렇죠? 그래서 out value x를 rotate x에 넣어주고 다시 set range 와서 0일 때는 0인 거고 여기는 아까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한 15 정도 이렇게 해줘볼게요. 그럼 다시 컨트롤 와서 자 봅시다. 분을 저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올라오죠. 0일 때까지 요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밀면 풋놀이 다 되게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들었다 놨고 요 상태에서 발을 디뎠으면 이제 힐이 업이 돼야 되겠죠. 힐 업 로테이트 X 한 30도 정도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25에서 30 정도 하면 되겠네요. 데이트 x 25에서 30 정도 두 번째 거 두 번째 미니멈 0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되니까 맥시멈이 0이고 미니멈이 마이너스 10 단위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0일 때 0이고 아까 x축으로 됐죠. 되고요. X축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한 20.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일 때 플러스로 한 20 되게. 0일 때는 그대로 0, 0, 0 대치되어 있고 마이너스 10으로 이동했을 때 20 정도 먹게. 계속 Y를 로테이트 X에다가 연결해 주었어요. 자, 봅시다. 자, 요렇게.
그에 대해서 왼쪽으로 0된 다음에 마이너스 10까지 힐업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슬라이딩 할 때는 토 팁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거 친구도 이것도 한 15에서 20이면 되겠네요. 자, 요거 Z 마지막 거 연결해서 마지막 거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이어야 되겠네요, 그죠? 맥시멈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아이고. 마이너스 20일 때, 그러니까 0에서 10, 그죠? 10에서 0인 거죠. 10에서 0, 0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0 할 동안 이 친구가 한 15도 정도.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일 때 0이고, 이거 아까 15도 정도, 15에서 20, 20 맞춰볼까요? 20 정도 올라가게끔 해볼게요. 다시 발꿈치 대고 발바닥 대고 힐업 올라가게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런데 올라가는 동안에 어때요? 발꿈치 대는 요거는 펼쳐져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힐팁 힐업 이 친구는 지금 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구부러졌는데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하는 동안 다시 펼쳐져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한 샌레인지를 한번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자, 샌레인지 왼쪽 거 두 번째 노드 이거로 첫 번째 노드로 해주고 를 인풋에다가 연결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y를 썼으니까 y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y인데 자, 이 친구 0에서 마이너스 10 할 때는 구부러졌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온도가 다시 펼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y 가지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하는 동안 우리 자, 그 동안에 값을 두 개를 해야 되니까 이거 해봤죠. Add double linear로 두 개의 값을 더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y를 인풋에 넣고 이 친구 y를 인풋에 넣어서 더해줘야 되니까 두 개의 채널을 더해서 아웃풋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0 0에서 마이너스 10은 0에서 20 됐으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20을 더해줘서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이동하는 사이에 그러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오는 동안 마이너스 20을 더해주면은 0으로 바뀌겠죠. 왜? 여기선 플러스 20으로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0으로 되게끔 해서 두 개를 더해준 값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줘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와볼게요. 쭉 힐업이 돼서 힐업 구부러졌는데 토팁에서 리프트가 되는 사이에 힐업 된 거는 원상태로 들어와서 펼쳐지죠. 자, 이렇게 원상태로 주고 그럼 마이너스 20에서 자, 애니메이션이 사이클이 되려면 사이클의 디폴트가 지금 요 상태인 거잖아요. 발바닥이 닿아있는 상태, 그죠? 내 발을 내리는 동안에 들어서 발꿈치가 발바닥이 지면 맨 먼저 닿고 발바닥 대고 이렇게 돼서 올라오죠. 그럼 사이클 애니메이션 하려면 어때요? 요걸 리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0 가는 동안 발바닥이 내려와서 원상태로 다시 돌아와줘야 루프를 시키기가 편리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오는 사이에 여기 토우팁 팁으로 오는 이 친구를 다시 조정을 해줘 볼게요. 이거는 분널 왼쪽 거에 1번. 자, 그럼 요건
x를 썼으니까 여기다 x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가는 사이에 토틱을 z를 썼네요. x를 쓴 게 아니라 z에다가 z에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오는 사이에 이 친구 z가 20까지 갔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0을 해주면 되겠네요. 더 해줄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0 갔을 때 마이너스 20이 되게끔 이것도 더 해줘 볼게요. add double union 뭐 z 연결해주고 아웃풋을 TV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다시 봅시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발바닥 발꿈치 들고 펼쳐졌고 다시 마이너스 30 오는 동안 원위치로 그리고 요 레인지 세팅 한번 해봅시다. 분널은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마이너스 30까지 여기서 운영을 했죠. 그리고 10에서 한 단계씩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게끔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해서 왼쪽 쭉 보면은 또 그렇죠. 다시 사이클 돼서 그러니까 사이클 그래프가 쑥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 그죠? 그 지금 마이너스 30하고 0은 호주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루프가 되게끔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풋놀을 패턴을 한번 잡아주고 루프를 시켜주면 어때요? 걸어갈 때 발바닥 모양이 변하는 게 자동으로 형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자동 반복해야 되는 그 기능을 속성으로 따로 하나 추가를 해줘서 애니메이터들이 키를 잡을 때 그래서 이제 씬에서 굉장히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키를 잡을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풋컨트롤 위쪽에 상위에 피봇 운영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피봇 그룹을 그 설정을 해줘서 별도의 동작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동작, 개별 포지션 할 때는 어때요? 개별 컨트롤 속성들을 가지고 개별 동작들도 처리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혼용은 어려워요. 같은 피봇에서 같은 동작을 해니까 중복돼 버리겠죠. 동작이 중복돼요. 여기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혼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킹 사이클 할 때 발바닥에 풋놀을 사이클을 할 수 있는 풋놀 속성 기능 만드는 걸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반대쪽 발까지 세팅 연장해서 연습 한번 해 보세요. 반대쪽 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우리 슬라이딩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거 고려해서 한번 해 보세요. 똑같이 다 하시면 또 속성 운영할 때 방향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